네, 이제 뭐 기아차가 아니라 기아로 불러야 합니다. 약간 좀 어색하기는 한데, 기아, 네, 어제였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사명 변경에 따른 이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왜 이름을 굳이 이렇게 바꿨을까? 봤더니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사업 모델의 이제 자동차 제조업 중심에서 바뀌는 거죠.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제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기아가 EV6를 성공적으로 론칭해서 전기차 시장의 입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전 차급에 걸쳐서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해서 전기차 넘버원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품질 경쟁력 더욱 강화시키고 수익성 높일 계획이래요. 이에 따라서 뭐 고정비 절감 시키고 생산성 높이면 뭐 앞으로 뭐 내연기관 차량과 동등한 가격 경쟁력도 좀 뛰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기아차의 계획을 봤더니 일단 전용 전기차 EV6를 이번 달에 공개하고 7월에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미지는 공개가 됐습니다. 찾아보시면 알수 있고 현재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5의 국내에 그 완판 엔진을 보이고 있는데 차세대 전기차로서 쌍크리 돌풍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하게 되고요. 기아는 출시 전까지 온라인으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계약을 받는다라는 구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 사실 이게 요즘 비대면 시대고 이게 대세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아 자체 내에서의 노조는 조금 잡음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만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의 잡음이 현재 끊임없이 더욱더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의 그 입장을 보면은 일단 30일 디지털 월드 프라이머 행사가 있대요. 이 행사를 통해서 EV6를 완전히 공개를 한 이후에 온라인 사전 예약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아 입장은 어쨌든 EV6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모델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전 계약에 앞서서 인터넷 사전 계약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 좀 끌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기아 노조가 현재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사전 계약이 실시가 되면 오프라인 판매망이 붕괴가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판매가 되면 영업직, 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EB6 인터넷 사전 예약은 이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차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하니까 두 주먹 불 끈지고 이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밥그릇 경쟁인데 그들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에 기아의 판매 노조가 지난 18일이었습니다. 18일날 사전 예약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항의 서한을 기아의 국내 사업본부에 전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서 사전 예약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구매하고 싶은 고객들의 이름이나 뭐 연락처를 적는 판매까지는 정도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로 확대될 계획은 없다. 즉, 이게 사전 계약과 판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이제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우리는 또 맞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 또 완성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비대면 채널 확대를 현재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업직 직원들의 불만이 현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GM 들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온라인으로 그 견적 상담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르노 삼성차 역시 현재 비대면 영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지 않으리는 법이 있냐 이렇게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전부터 뭐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 사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플랫폼 클릭 투 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를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뭐 전역으로 좀 확대하면서 좀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해외에서만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도입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영업 직원들이 불만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도입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좀 입장은 엇갈리고 있지만 다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 지금 오늘 지금 상황은 1.74% 하락하면서 84,60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그 코스피에서 매수를 보면
그 잠깐 매수했지만 계속 이제 매도세 일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기아 주식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또 했더라고요. 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얘기 좀 해야겠네요.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3월 들어서 기아차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순매수 1위를 현재 이제 기록을 네,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이미 전기 전용차, 전기차인 아이오닉5 굉장히 좀 잘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학습 효과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기아 역시 성공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올해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환경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게 대표적으로 환율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말 대비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기아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해서 이익 민감도가 큰데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고 또 EV6가 출시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런 부분이 좀 가셔야 되면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그 전기 여러 가지 그 동 이런 부분에서 전기 자동차 그런 시장이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개선이 좀 뚜렷하게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도 주가 상승 탄력이 높을 전망이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전동화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했으면 그 회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이익률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뭐 세 분 기자 목까지 두 분께서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